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확하게 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어떤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보험 팩트 체크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비보험은 100세까지 계속 갱신되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가입하지 말고 종신통합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 자, 조금 항목이 길었어요. 자,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주시죠. 중간. 의견이 조금 갈렸어요. 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답변드리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이런 말들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사실은 멘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허. 실손의료비 자체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종신통합보험의 실손의료비를 같이 하던 아니면은 따로 들던 어떻게 하던 실손의료비는 그냥 평생 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전자에서 100세까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예전에 3년 갱신, 5년 갱신, 뭐 100%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갱신율이 높아서 100세까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종신통합보험으로 준비하면 된다라는 말이 후자에 이렇게 풍문에서 질문이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네. 보통 시청자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종신통합보험은 말 그대로 주계약이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에 대한 보장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이게 20년 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실손의료비는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계약이 20년 납이니까 나는 돈을 20년만 내면 실손의료비는 더 이상 안 내도 돼. 라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착각을 하시는데 증권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실 거고 종신통합보험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썰전 들어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셨는데 뭐하러 전문가님.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세모를 들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몸도 기계와 비교를 하자면 기계도 왜 쓰다 보면 조금 고장나면 AS 받고 다시 수리하고 쓰고 하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계속 수리하면서 계속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간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크게 아프거나 뭐 자잘하게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데에 대비한 보험이 제일 보장 범위 넓은 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장 준비를 미리 해놓되 만약에 이 실손보험이 갱신이 많이 됐을 때 보험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해약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해약하게 됐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보험이 전혀 없다면 그럼 대비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액 당부인 뭐 진단비나 수술비, 간병비 같은 것들을 생활비 명목으로 미리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요. 근데 이게 사실 왜 나온 얘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사실은 저희처럼 이제 실비 보험이라든지 일반 종합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네. 종신 보험을 위주로 팔고 다니시는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비교가 되잖아요. 종신보험은 비싸지만 많이 오르진 않고 실비보험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실비보험은 나중에 100세까지 유지하려면 몇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종신보험을 좀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CI보험이잖아요. 네네. CI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CI보험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실비보험은 놔두고 종신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하면서 CI보험을 가입시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막상 이걸 꺼집어 보면은 보장받을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풍문은 반드시 들어보시고 가입을 만약에 내가 CI 종신보험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볼펜 들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체크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수술비는 매번 수술할 때마다 나온다. 수술비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주세요. 중간 입장? 나온다. 그치, 나오지. 왜 세모야? 대부분의 원래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약간의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못 찾는 경우가 이제 한 가지 정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가장 관심 깊게 보는 게 암 수술비. 근데 이 암 수술비를 또 들여다보면 물론 반복 지급입니다. 근데 처음에 주는 것과 뒤에 주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 1회환 아니면 회당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 1회환은 말 그대로 한 번, 회당 지급은 계속 반복 지급이란 뜻입니다만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환, 그다음 2회차부터는 몇 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입할 때 가입 설계서상에 암 수술비 3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300만 원은 소비자는 계속 받을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초에 최초는 300만 원, 2회차부터는 가입 금액의 20% 지급. 그 6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뭔가 수술비를 준비를 할 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건 맞으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듣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모가 맞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복 보장은 맞는데 보험사에서도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자꾸 치료하고 낫고 하면서 재발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암에 걸리시면은 돌아가신 분이 많았지만 그쵸. 지금은 치료하시고 재발하시고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수술비가 나오면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최초 1회만 크게 주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적게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의 축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보험을 갖다가 가입하실 적에 하루라도 이런 것들이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 금액을 많이 주면서 반복적으로 주는 티격들이 남아 있을수록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비는 계속 나오지만 그 금액이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팩트체크 항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어떨까요? 자, 요 다라는 게 조금 함정일 것 같은데, 자, 의견 들어주세요. 세모 XX. 계속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시는데. 되게 외롭네요. 네. 근데 그 종신보험이 이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이거를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 마냥 판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왜 세모를 들었냐면, 네? 일단은 종신보험 안에는 이 최저보증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금리를 뭐 2% 후반대로 해서 최저보증을 해주긴 합니다만,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통 해약 환급금이 100% 정도가 됐을 때 해약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보험은 사실 사망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했으나 해약을 해버리면 상품이 아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돈 돌려받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최근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기납입 보험료와 사망 보험료를 같이 지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입 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냈던 보험료 플러스 사망 보장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사망 시에 1억과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도 있어요. 좋은데요?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일반적인 그냥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한 5에서 10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좋은 상품을 그냥 만들진 않아요. 여기도 굉장히 자기네들 생각을 하는 거고 손해율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요게 보험 어떤 판매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보통 보험을 가입할 적에 질병이나 상해 같은 걸 보장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병 상해에 대한 보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갖다 드리면 비싸고 보장이 약하니까 이제 나는 가입을 안 할 거야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두 번째 단계로 그 대신에 이거 나중에 중간에 이제 별로 아프지 않고 해지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저축형으로 유지해.
저 그 얘기 예. 들었어요. 연금 전환인데 그래갖고 어 그래요? 그래서 나 저축처럼 유지해. 그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은 뭐 1억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손해예요. 중간에 오히려 해지하고 가져가면 원금 정도 돌려주고 마는 거지. 원래 보통 이렇게 1억짜리 보험이다 그러면 납입하는 금액이 30%, 한 3천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그걸 찾아가는 게 좋지. 1억을 주는 게 더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극대화시켜서 보장은 제대로 안 되면서도 그냥 저축형처럼 팔아버리는데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치 뭐 저축형처럼 다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보장이 약하고 중간에 무슨 병에 걸리면 사실 돈이 없으면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더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꼭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과 또는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이런 제대로 된 이런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좀 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맞나? 긴가민가 싶던 이런 팩트 부분들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